안녕하세요.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눈쟁이에요. 오늘 또 컴퓨터 업그레이드로 나왔습니다. 그 며칠 전에 제가 안산이 컴퓨터 업그레이드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. 그때 이제 글카 바꾸고 컴퓨터 청소하고 뭐 등등 잡단 세팅을 조금 해줬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를 제대로 못했습니다. 그때 오버클럭이 거의 제대로 못했죠. 이제 그때 램이 수율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램도 오버클럭을 얼마 못하고 CPU 같은 경우도 뜯다가 안 돼 있고 메인보드가 오버클럭하기에 그렇게 좋은 보드가 아닌데다가 케이스 쿨링 별로 안 좋고 CPU 쿨러도 깻맥이라서 근데 못했어요. 솔직히 뭐 거의 순정으로 쓰는 게 나을 수준. 8700K 순정이 4.3 올코어에 4.6 부스트였나? 4.7 부스트였나? 아무튼 진짜 순정 쓰는 게 나을 정도로 오버클럭을 거의 못했어요. 뭐 램오버만 살짝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아무리 봐도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안산이가 지금 며칠 동안 놀러 갔다 온다고 컴퓨터를 저한테 맡기고 갔어요. 네, 제가 1년 전에 맞춰줬던 그 컴퓨터죠. 얼마 전에 청소하고 했는데 그래도 더럽네요. 일단은 이제 저희 집에 갖고 왔으니까 제가 부족한 부분을 많이 업그레이드를 해줄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업그레이드 할 거는 뭐냐면 일단은 CPU를 뚜따를 할 거고요. 메인보드도 오버클럭 하기에 좀 더 좋은 보드로 바꾸고 쿨러도 조금 더 상위 제품으로 장착을 할 거고요. 램도 바꾸도록 하죠. 케이스는 저희 집에 비싼 케이스는 있는데 솔직히 이 케이스보다 그렇게 좋다고 하긴 애매해서 달기 애매하고 일단은 좀 보고 쿨러를 상단에 제가 아예 막아놨었는데 상단에 쿨러를 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컴퓨터 열고 상태부터 한 번 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케이스의 좀 문제점이 뭐냐면 쿨러가 별로 안 좋아요. 이때 이 케이스에 들어갔던 게 3L시스의 문펜 1일 거거든요. 근데 문펜 1이 정말 쓰레기예요. 문펜 2 바뀌고는 그래도 그나마 좋아졌는데 1 때는 진짜 쓰레기였어가지고 그래도 지금 뭐 그냥 저소음 세팅을 해두고 쓰긴 했는데 케이스랑 쿨링이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니라서 케이스 펜을 조금 바꿔주도록 할게요. 저희 집에 근데 남는 케이스 펜이 잠깐만요. 좀 볼게요. 저희 집에 남는 케이스 펜이 녹투아 120mm 이제 풍량 좀 센 S12A 120mm짜리 펜이 좀 여러 개 있어가지고 일단은 이걸로 세 개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. 정면 두 개랑 후면 하나를 바꾸도록 할게요. 상단 펜은 좀 봐서 설치를 할 만하다고 하고 굳이 케이스 쿨링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케이스 펜 세 개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쿨러는 수냉쿨러 달아도 상관없긴 한데 8700K가 두 달을 하면 발열이 그렇게 많은 CPU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넵트윈 정도로 바꾸도록 할게요. 넵트윈 정도면 충분히 오버클럭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. 그리고 메인보드가 이게 G370 스트릭스 F였나? 아마 그래서 상당히 좀 오버클럭 간단히 하고 사용하기엔 괜찮은데 조금 오버를 어느 이상 땡기려면 좀 다른 보드에 비해서는 전압을 좀 많이 넣어야 되는 보드에다가 전원부도 그렇게까지 썩 좋은 보드가 아니라서 저희 집에 지금 메인보드가 여기 보시면 다 있어요. 종류별로 이제 20만원대 중반 보드들 다 있습니다. 에이수스에서는 터프, 프라임A, 기가바이트 어러스 엘리트, MSI의 G390A 프로, 그리고 게이밍 엣지, 그리고 에즈락 X4 뭐 등등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건 프라임A가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프라임A를 아직 테스트가 안 끝났거든요. 그래서 게이밍 엣지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제 메인보드 테스트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일단은 X4하고 이건 테스트가 끝났어요. 나중에 메인보드 이제 테스트한 거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따로 추가로 올릴 건데 일단 맛배기만 알려드리면 X4는 정말 안 좋아요. 그래서 저거를 남의 컴퓨터에 달아주는 거는 양심이 좀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.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. 그래서 메인보드는 게이밍 엣지로 바꿔주도록 하겠고요. 램이 일단은 삼성 램이 달려있는데 여기 달려있는 삼성 램이 시다이 2400시다이네요. 근데 이거 옛날에 달아줄 건데 좀 수율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. 제가 오버할 때.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거를 집에 벤치 하려고 좀 놔두고 있었는데 지스킬 트라이던트 로얄입니다. 골드 3200에 CL16짜리입니다. 이거 가격이 3200에 CL16 중에서는 제일 비싼 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면 펜, 쿨러, 메인보드, 램 이 정도만 바꿀게요. SSD는 뭐가 장착돼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뒷판 까보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SSD는 MX500 250기가가 장착돼 있네요. 뭐 SSD는 굳이 바꿔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먼저 탈착을 할게요. 청소 먼저 하고 장갑은 핑크!
아, 제가 장갑 끼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장갑을 안 끼면 손이 손상이 되긴 하는데 일단 작업할 때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컴퓨터 부품에도 아무래도 맨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뭐 별 차이 없긴 하지만 크게. 전부 다 종료가 됐어요. 이제부터 할 건 뭐냐? 뚜따를 해야죠. 뚜따 개 오랜만에 하네요. 작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랜만이야 뚜따 툴. 뚜따는 빠르고 과감하게. 됐다. 확실히 뚜따를 안 했던 제품이죠. 이렇게 써멀 그리스가 묻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. 써멀 그리스를 전부 닦아줍니다. 닦고 나면 이제 뭘 해야 된다? 긁어야 됩니다. 제가 뚜껑은 깔끔하게 씻어서 써머를 다 없애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. 아주 고와요, 고와. 좋았어. 하, 뚜따 완료됐으니까 이제 정리하고 나머지 컴퓨터 조립 시작하도록 하죠. 램을 장착을 해줍시다. 아, 지스킬 로얄 골드는 저 처음 써봐요. 테스트 한다만 쓰고만. 와, 여기 써 있으니까 금빛 개쩌네. 와, 와, 보드에. 아니, 보드도 금색 보드 사야 되는 거 아니야, 이거? 야, 씨. 저도 실버 쓰고 있는데, 골드도 하나 더 사야겠어. 아, 글카를 장착을 해야죠. 이게? 왜 걸려? 아니, 700! 아! 으앗! 아, 메인보드 설치 해줘야 돼. 뭐야? 아, 케이스 설계 쓰레기야! 아, 씨, 이거 빼야 돼. 아, 나. 이제 다시 넣어보도록 하죠. 아주 깔끔해요. 나중에 여기 좀 닦아야겠네요. 더럽다. 일단은 기본적으로 장착은 거의 다 끝났죠? 왜냐면 후면팬, 전면팬 두 개, 케이스, 램, 쿨러, SSD 다 한 것 같아요, 설치. 이제 연결을 하고 선정리하면 끝! 그럼 이제 히든 카드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오우씨! 제가 이 케이블 타이를 샀습니다, 하나. 케이블 타이 두꺼운 거밖에 우리 집에 없어가지고, 아, 선정리할 때 맨날 불편했는데, 얇은 케이블 타이를 사서 이제, 아, 편한! 한번 시작해볼까요? 먼저 일단 케이블을 전부 다 연결을 하고 하도록 하죠. 네, 선정리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. 요즘 선정리 계속 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, 귀찮음. 그러니까 선정리를 뭐 아예 안 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솔직히 선정리 개 깔끔하게 해봤자 필요가 없어요. 어차피 뭐 덮을 거잖아. 저한테 이제 뭐 추가적으로 선정리를 깔끔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에 업자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깔끔하게 저는 이제 안 할 거예요. 귀찮아. 차라리 선정리할 시간에 그냥 다른 데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왜 이렇게 더럽죠? 뭐 했는데 여기 곰팡이가. 안산아! 도대체 컴퓨터를 어떻게 쓴 거야? 제가 보기에 안산이는 음료수를 먹다가 컴퓨터에 흘릴 것 같으니까 그냥 상단팬 안 달고 닫아두도록 하겠습니다. 쿨링이고 자시고 뒤에 이제 녹토화팬 달아놨으니까 엄청나게 크게 문제될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깔끔하죠? 죽이지 않습니까? 이 심플함의 그 휘 로얄 LED 막 반짝반짝 개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? 옆판이 방아유리가 아니다. 아, 진짜 끝.
안녕하세요. 내 주려고 뭐 사왔어. 뭐? 뭐 먹을래? 콜리 초콜릿? 녹차. 녹차. 녹차? 그러면은 녹차 콜라 있고. 뭐? 로이스 차 드실? 뭔데? 로이스 초콜릿. 님 초콜릿 좋아하지 않음? 아유, 잘 먹었어. 나는 초콜릿 안 좋아해. 비싼 겁니다. 7,000원짜리에요. 님 들고 갈 수 있겠다. 뭐야, 캐리어 그렇게 안 크네. 여기 안에 뭐든지 다 먹을 거. 그냥 캐리어 샀으면 먹을 거 갖고 오려고. 야, 근데 이거 열면은 곤약 젤리만 다 들어있어. 다 곤약 젤리. 뭐인지 뭐뭐 있더라? 그래? 그러면 곤약 젤리 아무거나 아무거나. 어, 감사합니다. 두 개씩 있는 거. 배터리가 2% 남았어. 2%. 2%? 배터리 충전 여기 있음. 우리 집에 배터리 충전 다이가 있음. USB 포트 로셈 10개 종류별로 다 있어. 마실 거 있어? 마실 거? 녹차 콜라 말고. 물? 물 아니면 아무거나. 물이 좋겠지? 콜라 있다. 콜라 뭐 어때? 콜라는 마실 게 아니... 어. 마실 거긴 한데 힘들 때 마시는 건 아닌 거 같은데? 콜라. 녹차 콜라. 잡히네. 녹차 콜라. 너무 맛있어요. 안 먹어봤음? 한 번도. 일단 냄새는 콜라 냄새가 아니고 녹차 냄새는 크게 안 나는데? 아, 그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인데 이거? 그 콜라 말고. 아, 이게 개 많이 먹어본 맛인데 이거? 그니까 콜라 중에 있는 음료가 아니고 그 약간 불량식품 중에서 이거 만나는 음료 같은 게 있는데? 먹을만하네. 나쁘진 않은데? 끝맛이 녹차 맛이 나면서 넘어갈 땐 약간 그 불량식품에 탄산 타져 있는 그 맛 난다.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진 않은데? 아니, 나 밥을 먼저 먹어야 돼? 컴퓨터를 봅시다. 아, 컴퓨터를 먼저? 어느 정도 완성이 됐습니까? 완성 끝났지? 아니, 당연히! 어저께 시작해서 하루 컷 했지, 하루 컷. 하겠습니다. 옥체 할 거인 배그 할 거인? 배그 해야겠죠? 프레임을 보려면? 오버워치보다는 배그가 또 프레임이 잘 나오니까 프레임 방어 잘 되는지 반대로 F 밝혀보세요. 이제 평균 프레임 뜸. 오호. 하위 1퍼 프레임하고 저 하위 1퍼 프레임 이제 그러니까 떨어질 때 님 그 게임하면 막 뚝뚝 끊기거든? 그게 저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. 이게 건물 로딩되면서 떨어진단 말이야 떨어질 때는. 에 사람 많이 온다. 근데 패드가 내 패드가 아니라 더 이게 감도가 다르죠? 아, 살려주세요. 아. 줄여드림. 아! 아! 뭐라 해야겠지, 이제 빨리. 메모 봐세요. 갑자기 저 질문이? 전체 채팅이? 갑자기? 그래픽카드 문제 아니에요. 그럴 수 있긴 하지. 아, 근데 오버워치는 1050만 돼도 144 고정할 수 있거든. 최하옵 내리면 거기다 님 그거까지 내리고 하잖아. 스케일까지. 뭐 뭔 스케일이요? 님 화면 스케일 100 안 하고 하지 않음 님? 어떤 고급 설정에. 아, 렌더링 75라 일부러 낮추고 하잖아. 잘 보여서 75가 사람이 잘 보임. 좀 더 약간 크게 뭉뚱뚱하게 보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빨간색 선이 잘 보임. 그러니까 빨간색 선이 더 두껍게 보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스케일을 높이면 좀 더 이게 샤프하게 돼서 약간 얇아지는 느낌인데 좀 내리면 좀 저게 뭉뚝뭉뚝해지면서 진하게 보이지? 50으로 하면은 캐릭터가 안 보여. 그냥 빨간색 선만. 빨간색 선이 움직이거든요. 하이님이 해상도를 1280에 960이었나? 이런 거 쓰던데. 아, 해상도도 낮게 쓰고? 네, 해상도도 낮게 쓰고. 그러니까 거의 그 사람을 보겠다는 게 아니고 일단 그냥 맞추는 걸 보겠다. 그러니까 맞추는 히트 포인트를 보겠다. 오 올라오겠지? 아 1등 가능. 아 너무 빠르다. 오케이. 아아 아, 잘했다. 자,
잘했는데 41kg면 잘했다. 잘했다. 늦게 잘했다. 들어왔잖아요. 아, 채플 먹었다. 아니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299프레임 나오는 거면은 뭐 여기가 몇 명 게임이지? 12명인가? 12명. 평균 프레임은 300 붙어있고 하빌 퍼가 190, 184까지밖에 안 떨어지면 뭐 이 정도면 전혀 문제 없지. 12명. 문제 없습니다. 메인보드 툴러 노려면 램 이런 거라도 비교? 공짜죠. 아니 그러니까 아. 그러니까 그 원 원래 값. 원래 가격? 원래 가격. 모르겠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 나머지 팀들 그런 거에 넣고 링 옆다리에서 꼭 안고 있어. 에이펙스 상자라고? 뭐가요? 아 에이펙스 파밍 상자. 잘 가세요. 제가 자.